여러분 에이즈라는 병 아시죠? 네. 예. 요즘은 치료제가 다행히 나와서 죽지 않는다고 그래요. 예. 그런데 이 에이즈 병원균이 많은 사람을 죽여요. 미국이나 유럽에서도 많이 죽였지만 아프리카 가면은 천만 명 단위로 죽였어요. 에이즈는 사실은 되게 전염은 힘들어요. 뭘로 전염되나요? 이런 성관계나 주사기를 써야만 하고 이게 필요돼요. 만지거나 이런 건 전혀 안 됩니다. 같이 살아도. 병에 걸려도 그게 나타나는데 길게는 10년이 걸려요. 빨라도 2년 동안은 하나도 안 아파요. 근데 에볼라는 그 아프리카에서 또 몇 년 전에 많은 사람 죽였잖아요. 맞아요. 제가 에이즈 걸리면 여러분 아무 상관이 없는데 제가 만약에 에볼라 걸렸다? 그럼 여러분은 저랑 같이 여기서 있는데요? 네. 네. 아, 이 정도로 있는데도 제가 어쨌든 이렇게 침 튀기고 뭐하고 이런 게 맞으면 끝나는 거예요. 제가 에볼라 걸렸는데 뭘 만졌는데 한 일주일 후에 하석진 씨가 이거 만지면 하석진 씨도 걸려요. 만지는 거 맞죠? 네. 그러니까 되게 무서운 거예요, 이거는. 걸리면 그냥 그 마을이 막 몰살되고 막 세상에. 이래요. 에볼라는 감기처럼 한 이틀이면 막 아프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아프냐? 이렇게 얘기하다 제가 컬럭 기침을 했는데 피가 나오고 눈에서 막 눈물이 나는데 이렇게 닦아보니까 눈물이 피야, 아마. 진짜, 이러면 어떡하시겠어요? 제가 지금 강의하다가 눈물이 나는데 눈물이 피다 그러면 대피해야죠. 근데 어떻게 될까요? 아마 나가시는라고 하는데 이미... 보건소에서 와서 여기 차단하고 이게 우린 공동체다. 근데 이제 아프리카에서도 그렇게 한대거든요. 어떤 마을이 걸리면 의료기관이 하나도 없지만 다른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나오는 애들을 화살로 쏴서 죽여서 한 달 동안 못 나오게 한 다음에 들어가 보면은 한 90%는 죽어 있고 몇 명 살아 있는 애만 이렇게 데려온대. 방법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에볼라는 죽인 사람의 수가 1,000명 단위예요. 이쪽은 1,000만 명인데. 그럼 왜 이렇게 에이즈는 전염이 어려운데 많이 죽였고 에볼라는 조금밖에 안 죽였을까요? 잠복 기간이 너무 길어가지고 이게 걸린지 모르잖아요, 2년 동안은. 그렇지. 그래서 그동안은 계속 그냥 사람들이 평상시 생활을 한 거죠. 그렇지. 근데 그 생활 동안, 그 2년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오가면서 그렇지. 계속 전염이 됐을 거 아니에요. 오늘 게스트 서비가 잘못된 게 너무 다 맞추시니까. 아~ 네, 제가 그, 정답이에요. 네. 근데 이 잠복기가 2년에서 10년인데 잠복기 동안은 내가 걸리고 나도 몰라요. 그러니까 아무도 주의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공격력이 센 것보다는 상대방을 방심시키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사실 저는 그 균이 무서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균이 제 몸속으로 들어왔잖아요. 균이 배고플 거 아니에요, 밖에서. 근데 저 몸은 거의 뷔페 레스토랑이잖아요. 그런데 얘네들이 안 먹고 10년 동안 기다려요. 뷔페 레스토랑에서 전염시키려고. 왜냐면 자기가 먹기 시작하면 얘가 눈에서 피 나고 기침하고 그러면 딴 사람들이 가까이 안 올 테니까. 아, 진짜 무섭다. 네, 그래서 이런 전략들을 생물계에서는 쓰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